그게 이제 누구였냐면 강원래 구준엽 씨였어요. 근데 비주얼도 너무 좋고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야. 1등을 안 줄 수가 없죠. 그 매니저님이 그 두 사람을 DJ 대기실로 오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 현진영이라고 요번에 이제 데뷔한 가수 데뷔하는 친구인데 한번 같이 해볼 생각 없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좋다 해갖고 SM을 오게 돼요. 선생님 앞에서 또 춤을 추죠. 춤을 추고 선생님이 아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그러면 토끼춤 위주로 안무를 짜라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지시를 한 거야. 소울트레인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형님 혼자만 계셨던? 그렇죠. 저 혼자만 있었고 한국 사람은 아예 들어오질 못했어요. 거기는 이제 여성은 한국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군이 에스코트 해야지 들어올 수 있었고, 이제 소울트레인 사장님이 사업 확장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쪽 안쪽에 좀 들어가면 클럽을 차릴 거다, 그 클럽에 와서 연습하면 된다 이러고 이제 사장님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문나이트였던 거야. 그러니까 소울트레인이 없어지고 문나이트가 된 거야. 데몬 윌리엄하고 나는 문나이트로 이제 옮겨가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문나이트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이 못 들어왔어요. 초반에는 거의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저 외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여성분들 외에는 없었죠. 솔트레인 사장님이 약간 영업 방침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조금씩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느슨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댄서들이 좀 오다가 이준호 형도 오고 양현석은 좀 한참 뒤에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몇몇 댄서들, 비보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댄서들이 좀 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때 너무 웃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이준호 형이 박남정과 프렌드에 있었었어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 준호 형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 내가 이제 야한 여자를 이제 갖고 연습을 하고 있을 때야. 그 당시 이제 토끼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준호 형이 문나이트에 와갖고 나한테 토끼춤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 당시 이수만 선생님이 어느 문나이트인지 한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누구한테든 토끼춤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나한테 이제 지시를 내린 상태였고, 그러니까 나는 준호 형하고 굉장히 친한 후배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안 가르쳐 준다는 게 참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준호 형이 춤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형, 저기 저 이제 음반 나와서 저 못 가르쳐 드려요 죄송해요 이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준호 형이 좀 기분 나빠 하셨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다른 흑인 친구들한테 그 토끼춤을 배우신 거야. 진짜 나하고 한 며칠 간격으로 박남정 형이 그 토끼춤으로 그 당시에 나오셨어. 나랑 며칠 간격으로.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박남정 형한테 가서 이준호 형이 그 춤을 갖고 나온 거지. 며칠 사이로 먼저 이제 방송에 나갔었기 때문에 이수만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셨었던 그리고 나는 이제 준호 형하고 그 일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간 벽이 나는 있다라고 난 느끼거든. 근데 사실 뭐 준호 형이 선배니까 내가 이 얘기를 준호 형한테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잊어버렸지. 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준호 형이 나한테 섭섭한 게 느끼시는 그 부분을 나는 동생으로서 난 느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서먹서먹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나이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집 앨범서부터는 이수만 선생님이 모든 안무와 춤을 SM 지하실에서 셔터를 닫아놓고 연습을 했던 SM만의 그 패턴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요즘은 춤이 어느 정도 다 유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응용을 하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먼저 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한 힙합 춤들의 어떤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유출을 막기 위한 이제 이수만 선생님의 방법이었지. 나는 흐린격수에게 대할 때 그 댄서 10명에 가까운 댄서들하고 합숙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한여자 녹음을 다 끝내놓고 그 야한여자라는 노래를 갖고 내가 막 진짜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막 안무를 짰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강원래 구준엽 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안무를 짜던 중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팀 이름을 와와라고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와와예요? 그랬더니 와 하는 함성 소리다 이거야. 그러면 현진영과 와와 좋네. 이렇게 돼서 이수만 선생님이 그러면 현진영과 와와로 나간다. 현진영과 와와. 예, 현진영이 나가는 데는 어느 곳이나 와와 함성이 터진다. 거의 가수와 동일하게 그 방송에 나가서 활동을 했던 최초의 댄스 팀이 아닌가 싶어요. 뭐 가수가 주목받는 것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보통 가수들이 나가면 가수가 이제 노래 끝나면 가수만 나가서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셋이 다 나갔어요. 마치 그룹처럼. 되게 법관이나 이렇게 뭐 박사나 과학자가 되는 그런 그 명문 고등학교에서 무용단이 나왔다. 네. 그게 이제 이수만 선생님의 전략이었어요. 댄서들이 인기를 끌어서 인기가 올라가면 가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제 본명이 허현석인데 이수만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날 붙잡고 얘기하시는데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네,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야, 허현석 그러니까 가수 허 이러면 발음이 샌다는 거야. 중간자가 현이니까 현 현재 진행 현재 진영 현진영 이렇게 돼서 현진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수만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고 아, 지금도 이제 그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현진영으로 30년을 31년을 살았죠. 첫방을 하는데 그때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갖고 비트하고 베이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목소리도 되게 작게 나와. 왜냐면 AR이라 립싱크였거든. 목소리는 막 이렇게 퍼져서 들리고 너무 안 들리니까 이 입을 못 맞추겠는 거야. 내가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립싱크도 라이브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립싱크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서 입만 뻥긋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래를 불러서 핏대가 다 서야 되는 거야. 소리를 직접 안 내고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한 립싱크를 이수만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못하게 했어. 뭐 내 목소리가 마이크 밖으로 나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진짜 라이브 부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면서 립싱크를 했거든.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무대 서서 나한테 이제 지도하실 때 한 얘기가 있거든. 카메라에서 자꾸 눈이 돌아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 엄청 보기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있으면 한 군데만 보고 응시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음악은 막 난리 났지. 어? 첫 방인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립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당황을 한 거야. 관객이 하나도 안 보였어. 새카면서 눈앞이. 근데 저기 끝에서 비상구 딱 서 있었고 그 간판이 딱 보이는 거야. 제가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춤만 추는 거하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는 게 틀리더라고요. 댄서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데 내가 가수가 돼서 섰던 무대와 댄서로서 섰던 무대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을 같이 열면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 연습을 해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혹시라도 입이 안 맞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립싱크하는 줄 알면 어떡하지? 이런 좀 약간 강박이 생기더라고. 이제 야한 여자를 내놓고 과연 이 뉴잭스윙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국에 먹힐 것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싱글 앨범을 출시했던 건데 근데 음악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음악은 순위에도 못 들어갔었어요. 들어가도 되게 하위권에 있었고 그리고 음악보다는 춤이 더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현진영이 토끼춤이라는 거를 각인시켜준 그런 음악이 야한 여자였죠. 이게 DJ들, 클럽 DJ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그 싱글 음반이 한 장 팔릴 때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가격대로 CD를 출시를 했었대요. 이제 DJ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싱글 앨범 자체가 많이 팔릴수록 회사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베타 버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랴부랴 빨리 1집을 내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자 이렇게 돼서 슬픈 마네킹 외에 다른 곡들을 수록해갖고 앨범으로 나오면서 이제 곡을 오버랩하고 슬픈 마네킹으로 하면서 다시 나오게 됐죠. 데뷔를 하고 나서 바로 반응이 왔어요. 이게 이제 야한 여자를 하면서 강원래 구준엽 씨하고 셋이 토끼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사실 뭐 박남정 형님도 저희보다 며칠 먼저 나와서 방송을 했지만 나는 강원래 구준엽 씨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줄 알거든요. 근데 먼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난 그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키들도 크고 팔도 길고 춤추는 맵시라든가 그런 느낌도 완전히 흑인 스타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 있으면 제가 조금만 해도 그분들이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훨씬 더 잘 쳐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양쪽 날개가 해준 거죠. 뭐 미국의 뭐 마돈나 댄서들, 마이클 잭슨 댄서들 보면 사실 댄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수들이 더 빛이 나거든. 그걸 제대로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1집을 내고 슬픈 마네킹 내자마자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야녀자 때하고 틀려요. 무슨 라디오 공개 방송인데 소위 말하는 좀 인기가 많은 가수가 오프닝하고 엔딩을 쓰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갔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인기 있는 분이 마지막 가수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야한 여자 때만 보고 PD님이 우리를 그냥 중간에 넣은 거야. 근데 슬픈 마네킹 좀 나와서 하고 있다가 공개 방송 나간 거거든. 앞에 오프닝에 지금 탑스타랑 관객의 환호 소리 차이가 진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 오프닝 진짜 그래갖고 놀래갖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우리가 공연 딱 끝나고 매니저랑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갈 수가 없어. 앞에 입구에 사람들이 꽉 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공연장에 관객 반이 확 빠진 거야.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야한 여자 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틀리다는 걸 체감을 한 거지. 뭐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고 뭐 야한 여자 때 하고 싶었 는데 못하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다든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프로에 이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 방송을 격주로 했다라는 거는 그거 격주하기 힘든 거거든. 그리고 뭐 자꾸 이제 가요 톱10이나 이런 순위에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일단은 가장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길을 가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날 못 알아봤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집이 이제 부천이었는데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 전철을 타고 다녀도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야한 여자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드레스 같은 위아래 붙은 옷에 레이스 달린 그 남방 입고 왕자님 옷 같은 거 입고 왔잖아요. 그게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셔갖고 이수만 선생님이 일본에 가셔서 큰 돈을 주고 그거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이제 제가 집에 갈 때 가져가갖고 아버지 앞에서 입고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그 옷을 가져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전철에 놓고 내린 거예요. 졸다가 그 못 찾았어요. 전철에다 물어봤는데 이미 없어. 그 내 가방은. 하여튼 그래서 진짜 욕을 얼마나 먹을까 고민하고 SM을 가서 얘기하는데 손님이 안 혼내더라고. 오히려 그 차를 내주시더라고. 그래갖고 한동안 차 타고 집에 갔어요. 스케줄이 많은데도 전철 타고 다니면서 졸고 이런 게 선생님이 보실 때 별로 보기 이제 안쓰러우셨나 봐. 진짜 박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졸다 그랬냐고 얘기하시면서 한동안 차를 내주셔갖고
차를 타고 집에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진짜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우스갯걸로 야 이거 하나씩 잊어버리면 뭐가 하나씩 생기겠구나. 어? 강원래 씨, 구준엽 씨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강원래 구준엽 씨가 동대문에 배너라는 클럽이 있는데 가서 마음에 들면 뽑아갖고 와와를 영입하시면 좋을 거다.